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마법천자문 속에는 착한 캐릭터들도 많지만 그들을 빛나게 하는 무시무시한 악당 캐릭터들도 있죠. 오늘은 빌런들의 특징들을 분석해보면서 마덕이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다. 최강 빌런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암흑계 4대 마왕 중 하나인 잔혹마왕은 첫 등장부터 거대한 몸집으로 독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는데요. 차가운 대륙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지 눈빛에서부터 냉기가 가득합니다. 원래 해적들과도 맞서 싸우며 강한 바닷사람으로 위상을 떨쳤지만 암흑상제의 부하가 된 이후에는 그저 힘센 악당이 되었죠. 자신의 갖고 싶어하는 걸 주는 사람에겐 보상을 한다고 약속하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잔혹한 벌을 내리기로 유명한데요. 어찌 보면 단순한 뇌구조를 지닌 악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그의 단순함이 결국 그에게 최후를 맞게 하였는데요. 진화 마법이 파멸의 힘인 걸 알면서도 눈앞의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함부로 사용해서 본인이 본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태, 분노 군단장과 함께 암흑계 군단장 중 한 명인데요. 자신감이 흘러넘치다 못해 아주 오만하기로 유명하죠. 뭘 믿고 항상 건방진 표정일까 했더니 힘으로는 암흑계 서열 3위라고 하죠. 호킹과 화룡이 함께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부숴버린 것을 보면 꽤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한때 최종 빌런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지만 49권에서 흑룡의 크리티컬 공격으로 그만 당하고 말했죠. 감정이 1도 없어 보이는 저 악랄한 표정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교만제왕은 현재 암흑군단을 통솔하는 암흑계 총사령관인데요. 사실 다른 암흑계들보다 파워가 세지도 않고 한자 마법을 특출나게 잘 쓰는 것 같지도 않지만 두뇌회전은 누구보다도 빠르기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새로운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여서 같은 편들의 뒤통수를 칠 때도 많은데요.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악당들보다 교만지왕을 좋아하는 팬들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아마도 다른 악당들은 악의 편에 서서 악의 세상을 오게 하려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지만 교만지왕은 왠지 자신의 입속만 챙기기 바빠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대마왕은 원래 하늘나라 3대 현인 중 한 명이었는데요. 현인 시절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황폐해지자 이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108 요괴들의 힘을 빌려 자연을 재생하려다 그만 요괴들의 힘에 잠식당해 악마의 눈을 뜨고 말았는데요. 악마가 된 그는 막강한 존재가 되었죠. 특히 그는 마기마 마법 하나로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곤 해서 그의 앞에 다가가기만 해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마법선자패에 숨겨진 힘이었던 사랑의 한자 마법으로 108 요괴와 진현인을 분리하면서 대마왕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부정적인 감정이 고든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마지막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대체 불과한 마천 1부의 최종 보스였던 만큼 2위로 올렸습니다. 다음 1위는 바로...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른 거 아니죠? 암흑상제는 광명, 옥황, 대지와 더불어 4명의 신 중 하나로 어둠과 죽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마왕의 원형이었던 108 요괴와 4대 마왕, 암흑군단장이 모두 암흑상제의 부하들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마법천자문 세계의 최종 보스죠. 암흑상제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선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3명의 신이 두려워할 정도로 어둠의 힘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암흑상제는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욕망을 가진 절대 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암흑상제를 물리칠 수 있을지 마덕도 무척 궁금하네요. 이상 마천 속 최강 빌런 5명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악한 빌런인 만큼 선한 마음을 되찾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캐릭터들은 되도록 제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빌런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마덕에서 또 봐요. 빠이.